일단 사이트 안에 한 명이라는 정보를 흘린 것만으로도 뭔가 제동이 걸리죠. 그렇습니다. 아, 이 와중에 제파가 마코를? 네. 아, 이러면 이렇기 때문에 B로 돌리는 겁니다. 네. 클라우드9. 한쪽을 끌어내고 구멍이 생겼습니다. 와! 플래시백! 자, 스택스까지. 자, 여러분 마지막 2대1. 스파이크 설치 완료됐습니다. 스택스. 아. 다만 폭발팩이 없다라는 게 이제 다행인 부분이고요. 데미 장식을 키더라도 뭐 날아드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저 키가 좀 잘 몰았어요. 아니 이게 폭발팩이 방금, 없다 보니까 예. 방금 감시자가 온몸으로 막았어요. 네. 하얀 마음 뱉고. 맞습니다. 힘으로 열어져 치는 게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이고요. 아, 결국 섹스가 베리티까지 끌어냈습니다. 그 힘도 좀 빠지고 있는 C9. 자, 이러면은 DRX는 무결점 강의를 바래야죠. 버즈가 잡아냈고 그대로! 깔끔하게! 이거나 받아라 안 받았어요. 버즈에게 4킬이 있었습니다. 무결점 플레이.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지금 C9도. 자, 그래서 스킬 지워내면서 일단 비사이 단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코! 오, 와! 꽃창이. 마코! 잘 꽂아줘! 자, 스택스와 버즈가 같이 각을 퍼주고 있고요. 이성! 자, 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위피까지 알고 있죠. 와, 근데 제이커와 위피가 2대2. 혹시 라인 위피 잡아냈고요. 그러니까 습격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너네 A사이트로 뛰어와라. 벌어진 간격을 파고든 거나 다름이 없는 거고요. 이거 잡으면 난리 납니다. 자, 제갈량과 사망의 대결에서 제키가 일단 플래시백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1대1. 1대1. 혹시 라인 제키를 잡아냅니다. 자,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와. 와, 팀원전에서 시동 확실히 걸렸어요. 네. 혹시 자, 그러니까 추적 절제감 추적하면서 사이트 완전히 벗겨냅니다. 마코 뒤. 이러면 마코 안 되죠. 와, 신났어요 지금 혹시. 네. 예. 플래시백 지나간 거. 올라오는 거. 플래시백 하나. 오. 봤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혹시가 넷을 끌어냅니다. 자, 버즈는 그냥은 안 가겠다. 오, 하나 잡아냈다. 예. 둘 잡아냈다. 그리고 와, 셋까지. 데미 장식 쓰면서 일단은 사이트 안쪽 들어왔는데 더 가요? 혹시? 자, 이번에는 C 언덕 쪽에서 DRX가 문을 계속 돌려줄 겁니다. 어? 와! 아니 이거 무슨 사고죠? 그냥 문 돌리면서 상대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했는데 네. 분산된 시선에 그냥 끝장이 나버렸어요. 하지만 마코가 있습니다. 마코가. 트레이드 됩니다. 이런 플래시백. 자, 플래시백이 천천히 한번 나와봤는데 제파의 반응이 빨랐고요. 일단 한번 시도해보나요? 영철이 형? 안. 저건 일부러 옥시가 보여주는 거고요. 전반전에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라운드입니다. 다시 한번 혹시 라인이 전지를 준비하는데요. 자, 인도아님이 던지면서 일단 잘 들어왔어요. 자, 이 싸움에서 데미지 아! 자, 이런! 111 누가 눌러줘요! 그래도 센스가 제키 잡아냈습니다. 근데 추적자 깔끔하게 깬 다음에 아. 이렇게 클라우드9이 숨죽이고 소강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DRX가 몸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나가는데요? 스택스? 아, 네. 스택스도 심리전 한번 해봤는데 뭐 이렇게 살면 되는데 과연? 이걸! 나 좀 지켜줘! 지켜! 옥시가 하지만 버즈가 옥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3대1. 근데 이거 또 병철이 형 혼자예요. 근데 아무리 병철이 형 어? 오! 오! 자, 다시 한번 혹시나인 던지는 준비합니다. 아, 혹시가 아, 너무 깔끔하게 지워내는데요. 자꾸 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추적자 투자를 하면서 혹시 선발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가 또 남아. 와, 혹시! 와, 이렇게 그냥 거리낌 없이 들어올 줄은 막고도 몰랐던 것 같아요. 혹시! 오. 하지만 이건 아군이 정리해줄 수 있고 베리티가 플래시백까지 잡아내면서 변수 없습니다. 여지 없고요. 사이트 설치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지금 되게 생소할 겁니다. 울렸어요. 야! 야, 나도 있다! 쇼트 하면 병철이요! 병철이요! 1대1! 아, 2대1! 오! 야! 보즈! 자, 시간 봉쇄를 투자할 시간은 아닙니다. 가야 돼요. 근데 체력 없어요? 어, 베리티도 쇼팅? 아, 근데 이거는 시가리. 아,
아 이거 베니티가 네. 자네 지역 클리어된 거 소리도 들었고 네. 공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C사이트는 없겠거니 하는 게 있거든요. 아 이거시면 안 좋은데요. 이러면은 실제 클라우드9은 나무 쪽을 먹고 있지만 네.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마크와 스택스가 하나씩 와 플래시백까지 더해줍니다. 좋아요. 스파이크 다운 A. 자 DRX가 플래시백 하나 더 위피 정리됐고요. 버즈가 에 마크가 정리합니다. 자네 지역 드리블하면서 우리가 C사이트를 갈 거면 얼마나 빨리 가야 되는가를 플래시백이 읽어줘야 돼요. 네. 일단 나오는 거 읽어냈거든요. 여기 많아 가 하면서 나는 여기서 일단 최대한 지켜볼게. 하지만 옥시가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자 뒤가 많다라는 걸 네 계속 읽어주면서요. 버즈 선수가 근데 버즈 선수가 하나쯤은 데려가. 오 뭐죠? 스파이크 설치 완료되긴 했는데 리테이크하러 들어옵니다. 아, 스택스로 이거 치약 묻어가지고 예. 어 그래도 맞고 아 하지만 결국 위피가 스택스까지 정리하고요. 마지막 옥시가 폭시를 잡아냅니다. 아 좀 보여주고 있고요. DRX 이번에 베니티 버즈예요. 아 버즈 경철이 형 일단 열어냈어요. 다만 어쨌든 사이트는 열어냈고요. 이거 선물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자, 트레이드만 위피가, 해줘도 돼요. 근데 트레이드가 안 되는데요. 자 버즈가 일단은 너네 아주, 저지 마시더라. 네, 아주 위협적인 총을 들고선 지금. 네, 플래시백. 근데 C9의 인원들이 플래시백만 보고 있어서. 경철이 형,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와, 했어요. 경철이 형, 했어. 예. 자, 일단 시간 끌면서 사이트 설치. 이 치약 묻어 있는 거. 와, 플래시백. 경철이 형, 내가 있어. 마지막 저지로 정리하는 버즈입니다. 옥시나인.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전이 문제거든요. 뿌 옥시라인 하나 열었어요. 너무 좋아요. 예. 이러면은 쥐고 흔들 수 있거든요. 와 스틱스와 옥시라인 여격 완전히 열어냅니다. 그대로 마무리. 다시 한번 무결점. 와 무결점. 자 마치 우리 추적자 받고서는 진입기로 들어갈 거야 하는 듯한 압박감을 주면서 진짜까지 달려주면서 옥시라인. 띠오 폭구가 이렇게 정리. 그리고 옥시의 데미장식에 인원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DRX의 시나리오대로입니다. 근데 시간을 C9이 잘 벌고 있어요. 네. 누구 나와요? 야 그리고 버즈의 오딘. 야 이 버텍스가 이걸 버티네요. 예. 뒤에서. 와 막 그냥 갈. 와 마코. 이러면 스파이크 설치됐고 3대1입니다. 그대로 섹스가 체크를 잡아내면서 9대9를 만듭니다. 동점. 아역대가 저렇게 공간 창출만 해준다면 1인분이라고 네.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버즈가 나노섬으로 버티고 네. 이거 쇼피에 망사 맞았습니다만 자 근데 오디는 진짜 긁고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플래시백이 있어요. 플래시백이 와! 버즈! 잘 긁고 버즈! 보이나요? 와 버즈! 버즈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스택스가 마무리 지으면서 10대9 역전에 성공하는 DRX입니다. 자 오늘 보여줬었던 위쪽 공전 및 그리고 떨어지면서 마코가 자 말았어요. 다시 말았어요. 연계 서로 난전. 이 난전 구도에서 버즈. 와 아니 근데 옥시는 네. 진짜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마코 회점을 한번 열어보고요. 옥시의 위치. 와 근데 이거 제키의 피해망상 판단 너무 좋고요. 옥시가 와. 데미장치가 설마 옥시마 와 옥시 크린 다 지워냅니다. 모든 적을 깔끔하게 와 옥시 어디까지 해줍니까. 3킬에 옥시 잡아줄게. 설치하고 독사의 구덩이 펼쳐봐. 버즈 펼쳐봐. 그러면 독사의 구덩이가 펼쳐지는 동안 영역 침투하는 거네. 와 버즈 잡고 빠집니다. 필 근데 독사의 구덩이 내려가요. 아 베니티가 플래시백을 잡아내면서 구덩이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 타이밍 역시 로터스는 자네입니다. 네 마코예요. 와 이것도 정리하려고 일부러 클라우드9 선수들이 세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거 네. 발물이 하자. 저 3대1의 상황을 강제했고 제패가 마코를 잡아냈습니다. 이러면 A사이트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리고 플래시백과 버즈 선수의 그 럴커 플레이를 배제하려고 추적자 누르면서 오? 버즈?
추적자 누르긴 했는데 폭신라인의 위치가 꽤 앞쪽이거든. 자, 옥시가 영역 지원하고 회전문 열면서 억울 한번 끌어봅니다. 이거 다 봤어요. 아, 이게 피해 망상 안 맞았어요? 오, 안 맞았어요. 아, 그런데 하지만 버즈. 예. 아. 자, 그래도 이왕이면 이기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피해 망상 준비 중. 와, 와, 옥시 이거 반응 좋았습니다. 하지만 옥시 나인이 네. 트레이드 킬 바로 해줬고요. 데미지 장식. 데미지 장식. 옥시 라인. 아, 이게 안 들어가요. 아, 이거 추적자 이렇게 꺼지면 못 들어가는데 마코 선수가. 마코가? 마코의 변수. 마코의 변수. 마코의 변수. 하나. 마코의 잠입 액션 성공. 네. 스파이크 설치가 됩니다. 와. 팀 선. 예. 팀 뱅. 꺼질 즈음에 터트리고서는 게임 하려고 한 건데. 맞습니다. 베네트가 스택 잡아내요. 하지만 플래시백. 마지막 플래시백이 해줍니다. 네. 잘 빠졌습니다. 플래시백. 오, 이거 살았어요. 나를 잡으러 강하게 오는 것만큼 우리 본대가 빨리 가면 됩니다. 아, 그런데 옥시 1킬! 옥시 누가 말리나요? 그리고 구덩이까지 열어놨거든요? 아, 버즈까지도 위피가 깔끔하게! 그래도 마코가 하나? 와! 오! 하지만 마코라면? 3대1 스파이크 설치되어 있는 상태. 와, 마코!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라운드 스코어 13대 11로 클라우드9이 DRX를 잡아내고 1승 가져갑니다.